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자, 저희들이 알고 있는 흔한 심장 질환들, 예를 들면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 판막 질환, 부정맥 같은 질환들 오래 앓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중에는 병명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병명으로, 이 추가된 병명으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모든 심장병의 종착지라고 불리는 이 심부전, 증상도 참 애매합니다. 숨이 가쁘고 피로하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률은 또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임경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임경희입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심부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선생님 조금 섭섭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 지역이 특히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하는 뉴스가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실제로 진료하시면서 이걸 느끼시나요? 2020년도에 예. 급성 심근경색 시도별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런 게 있군요. 예. 예, 예. 서울이나 경기, 부산의 발생률의 차이는 네. 크지는 않습니다. 예, 예. 하지만 국내 지역 간 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의 차이가 크다. 그래요? 이 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 또 하나의 통계가 있는데 예. 심장 질환으로 인한 지역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부산과 울산이 압도적인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나요? 물론 인프라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제 좁은 소견으로는 예. 부산이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러한 결과를 유발하지 않았을까 예. 추정해 봅니다. 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심장병들이나 심부전은 나이와 관련이 많다라는 뜻이 되나요? 네. 심부전이라든가 흔히 알고 계시는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심장 질환은 예.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심부전의 유병률을 예. 통계로 보면 예. 약 2.2% 정도. 전 인구의 2.2%?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선생님? 사실 많다면 많고 예. 또 적다면 적은 수치인데 예. 이 유병률을 80세 이상의 인구만으로 예. 다시 한번 분석했을 때는 예. 수치가 17% 정도로 상당히 높아집니다. 대모임을 하시는 80대 5분이 있으면 한 분은 심부전이 있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 80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심부전의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15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심부전을 포함한 심장질환에 있어서 예.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심부전이 이렇게 많은 건 확인이 됐고 이게 왜 위험한지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심부전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우선 심부전의 위험한 상태, 우리가 예. 흔히 표현하는 급성 심부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급성 심부전의 위험성은 물론 기저 심질환이라든가 그러한 상태를 유발한 위험인자에 따라서 경과가 많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 통상적으로 급성 심부전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을 때 네. 사망률이 5%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이러한 사망률이 단지 입원 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 급성 심부전으로 입원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퇴원을 하신 다음에도 위험해지실 수 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1년째 통계를 냈을 땐 예. 10% 후반에 환자들이 사망을 하시고요. 예. 30% 정도에 육박할 때는 한 3년 정도 예.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수치가 나타납니다.
퇴원하시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위험도가 올라가는군요. 예, 맞습니다. 완치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예, 예.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이렇게 암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암 치료 잘한다고 저희가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었습니다. 위암은 한 90% 정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심부전의 사망률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죠? 맞습니다. 사실 위암의 사망률과 비교를 해본다면 예. 이 급성 심부전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를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는 뭐 돌연사 같은 것도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예, 맞습니다. 예. 특히 이 심부전 환자분들 중에서 예. 좌심실이 수축하는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조금 더 중증 심부전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환자분들은 경과 중에 심장 돌연사로 사망하실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예. 심부전이 아주 흔하고 사망률도 높다라는 말씀 일단 드렸고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뭐가 이 심부전을 일으키는지 이제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심부전이 생기지는 않죠, 선생님. 예. 뭔가 원인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보통 심부전의 뭐 위험 인자 혹은 동반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심부전은 상당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병에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가장 우리가 흔히 접하는 원인이지만 예. 비교적 흔한데도 우리가 그 경각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도 네. 심부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나 약 꼬박꼬박 잘 먹으면서 혈압 유지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심부전이 올 수도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어떡하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아무래도 약물 치료를 잘 받는 환자에 비해서 네.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 네. 심부전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약을 드시고 있는 게 나중에 심부전이 오는 걸 예방하거나 막는 효과가 있는 거죠. 충분히 예. 가능한 이야기고요. 예. 그런 조금 흔한 원인 이외에도 예. 판막 질환이라든가 심근증 그리고 부정맥 네. 혹은 선천성 심질환 같은 것들도 네. 고령에서는 심부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그 선생님 왜 평소에 맥박이 되게 빠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80몇 대, 90몇 대 평소에도 그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혹시 심장이 빨리 지쳐서 심부전이 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 예상할 수 있나요?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거북이의 심장이 굉장히 느리게 뛴다고 하죠.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예. 거북이가 오래 사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설득력 있는데. 예. 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상 맥박의 범위라는 것은 60회에서 100회 정도를 말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80회 후반 정도라면 예. 정상 맥박으로 판단을 해도 되는데 예. 100회 이상의 맥박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예. 이것이 환자의 뭐 기대여명이나 생존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맥박이 빠른 거는 심부전이랑 별로 관계가 없다고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 더요, 선생님. 스트레스가 평소에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독 심하신 분들. 이건 나중에 심부전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심장이 빨리 지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근원이죠, 근원이죠. 예. 심부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데 예.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조금 더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심부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예. 안 됩니다. 관상동맥의 동맥경화 말씀하셨는데 왜 특히 담배가 그게 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심장병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요 질문도 요즘 혼술 즐기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술은 선생님 심부전이랑 관계가 어떻습니까? 술이야말로 심부전과 더 직접적인 관계가 예. 있습니다. 예. 예. 장기간 꾸준히 음주를 하게 된다면 네. 생기는 병이 하나 있는데요. 예. 바로 확
확장성 심근병증입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예. 예. 심장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결국 심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흡연 모두 심장 건강에는 좋지 않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왜 최근에 뉴스가 선생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데 심장 어디에 무슨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선생님 심부전은 아닌가요? 우선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심근염 혹은 심낭염이 관련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은 뉴스라든가 이런 매체에서 많이들 접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외의 심장질환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많은 이제 논문이라든가 데이터를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근염이 회복된 이후에도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일부 환자에게서는 심근질환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부전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게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일부 환자겠지만 백신에 의한 면역 과활성화 상태가 되어서 이것이 결국에는 급성 심부전 악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이 있네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랑 심근염 관련이 있는데 그럼 선생님은 되게 고민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 환자분들 중에 심장 안 좋으신 분들 이미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예방접종을 권하시나요? 하지만 단언컨대 예방백신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을 때 심부전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사망률이나 치명률이 2배, 3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은 필요하지만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부전에서 대해서 지금 설명을 쭉 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증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증상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심부전은 대표적으로 선생님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우선 심부전이라는 병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심부전은 이 심장의 구조나 기능의 변화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이 혈액순환을 충분히 시켜주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피가 잘 안 돌겠네요. 그러한 결과로서 쉽게 지치기도 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기도 하고 드물게는 몸이 붓거나 이런 식욕부진 같은 증상들도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가장 그 흔한 증상이 호흡 곤란이라고 하는데 호흡 곤란은 왜 오는 거예요? 우선 제가 숨이 차다는 것을 의학 용어로는 호흡 곤란이라고 조금 더 표현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러한 호흡 곤란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은 이제 심부전 환자분들에서 체내에 수분이 축적되는 경향이 잘 생깁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초반에는 이 하지라든가 팔다리 부종이 두드러지는데 이 시기를 진단을 놓치고 조금 더 진행한 경우에는 폐부종까지 동반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호흡곤란을 느낄 수가 있고 심부전 자체로도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금방 선생님 체크할 수 있는 그 검사법 같은 거 선생님들은 어떻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시나요? 결국 이제 심부전의 조기 진단이 중요한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심부전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평소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이런 증상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진단을 한다면 이미 심부전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기 진단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검사 방법들이 활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심장 심부전 표지자를 검사를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의 구조나 기능이 변화되었다는 영상 촬영인데 네. 대표적으로는 심장 초음파라든가 예. 심장 자기공명 영상, 즉 MRI 검사들이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검사를 해보시고 아 초기입니다 하면 이제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안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아주 상태가 나빠져서 갑자기 응급실로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보통의 심부전 환자분들은 예. 만성 심부전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 심부전이 있지만 체내의 적절한 보상 기전을 통해서 네.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예. 이러한 그 만성 심부전은 언제든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원인 질환이 어떤 것이든 네. 그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심부전의 증상이 아주 빠르게 네. 발현이 되기 시작하고 응급실 진료라든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급성 심부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이제 심부전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치료 선생님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약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이 심부전은 과거에는 다 죽는 병이라고 알고 예. 계셨습니다. 예, 예, 예. 하지만 최근에는 심부전에 표준 약물 치료가 도입되면서 예.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치료가 목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데 예. 심부전이라는 병이 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내 몸에 신경 호르몬이라든가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네. 이것이 초반에는 증상을 좀 호전시키는 결론을 유발하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심부전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게 됩니다. 예. 심부전의 약물치료는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주고 심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예. 기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증의 심부전 환자분일지라도 약물치료를 조기에 적절히 받게 된다면 심기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그 심부전 있을 때 드시는 약들 보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그 뭐 혈압약, 항고혈압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맞습니다. 물론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여기 조금 다른 기능들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예. 제가 이렇게 약물치료를 하다 보면 네. 가끔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예, 있으세요. 예. 선생님 그런데 제가 왜 혈압약을 먹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 하지만 같은 약일지라도 목표하는 것이 다른 것인데 네. 결국 이 고혈압이 생기는 것 또한 신체의 이런 자율신경계라든가 신경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기전은 같지만 목적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심부전의 치료는 우선은 생존율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재입원율을 줄이는 데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이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이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을 예. 드리고자 유지가 됩니다. 예.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해보기에도 심부전의 치료제는 심장이 다시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 약은 선생님 평생 드시는 약으로 봐야 될까요? 네. 하지만 이런 약물 치료를 조기에 적절히 했을 때 네. 실제로 증상도 많이 개선이 되고 예. 심장의 이 펌프의 힘, 박출률이라고 예. 하는데요. 네. 박출률도 회복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심부전이 회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약을 중단하고자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규모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네. 이 심부전의 박출률이 회복되었던 환자분들의 약물 치료를 중단했을 때 네. 아쉽게도 한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증상이 다시 나빠지고 예. 또 심기능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를 보였기 때문에 네. 반드시 약물치료는 유지가 필요하고 예? 꼭 중단을 해야 한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를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을 드시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바람에 내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착각을 하고 약을 끊는 경우도 생긴다. 그랬다가는
확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약은 계속해서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아무리 약을 잘 드셔도 계속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심장 기능이 아주 많이 나빠져 있고 네. 증상이 너무 심해서 예. 일상 생활에도 제약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표준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중증 심부전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진행된 심부전에서 우리가 이제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는 것은 심장 이식인데 네네. 이러한 심장 이식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네.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중재적인 치료들이 예.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네. 이제 삽입형 심장 율동 제세 동기 네. 그리고 뭐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판막 수술 네. 여러 가지 신약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예. 심장 제동기화 치료 같은 것들도 심기능을 호전시키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들이 나옵니다. 삽입형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삽입밖에 모르겠는데요. 제세동기가 선생님 그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심장 멈추거나 하면 전기 충격 이렇게 팍 줘서 다시 뛰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걸 몸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마 의학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예.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막 이렇게 분주한 상황에 있을 때 예, 예. 우선은 흉부 압박을 가한 다음에 네. 제세동기라는 장치에 패드를 예. 환자에게 붙여서 예. 전기 충격을 하는 160 장면. 160줄 펑, 예. 200줄 펑 하는 그거잖아요. 예, 예. 그거 하면 환자들 예, 예. 다 살아나는데요.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좌심실 박출률이 감소한 그런 심부전 환자들은 네. 급성 심장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이 급성 심장사는 특히나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해서 네.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부정맥을 정상박동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 제세동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예, 예. 부정맥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가 발생했을 때 네. 바로 옆에 제세동기가 있어서 바로 빠른 소생이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이 제세동기가 필요한 시점이 지연되게 되면 네. 우선 소생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지고 소생을 하더라도 우리의 뇌는 예. 산소가 가지 않으면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거든요. 예, 예, 예. 심한 뇌손상이 나타나서 네. 환자분들의 예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렇게 고위험의 급성 심장사의 고위험에 있는 환자분들께는 예.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예. 삽입형 심율동전환 제세동기의 삽입이 꼭 예.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면 굉장히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이 시술을 받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내 몸에다가 이물질을 넣는다.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찜찜할 것 같긴 예. 해요. 네. 사실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담뱃값보다도 더 작은 네. 사이즈긴 한데 예. 이것을 이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부전 환자분들에게 심장의 기능이 나빠졌다는 것만을 설명드리고 시술을 하자 하면 예. 사실은 꼭 필요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는 이 시술을 거절을 하십니다. 왜 거절을 하시죠? 본인의 이제 이 심부전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시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군요, 예, 이분들은. 예, 하지만 예. 심부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언제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급성 악화를 겪을 수가 있고 네.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갑자기 사망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제세동기의 삽입은 평균적으로 사망률을 25% 정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예. 아주 꼭 필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4명 중에 1명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유용한 장치인데 예.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으셔서 이 장치를 머뭇머뭇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심장 제동기화 치료. 재동기화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용어도 상당히 어렵죠. 예. 우선 심장에는 이 전기의 신호가 이동하는 전기줄이라고 표현을 할 만한 길이 있어요. 예. 심장이라는 근육을 수축하기 위해서 이 전기 신호가 이동을 하는 길인데 이 전도 이상, 이 전기줄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상황을 비동기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비동기화가 나타나게 되면 좌우 심장이 균일하게 뛰지 못하고 예. 서로 엇박자가 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예, 예. 비동기화가 동반된 심부전 환자분들이 예. 훨씬 더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 예. 우리가 이제 이러한 비동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좌우 심실에 유도선을 넣어서 네. 이 심장의 동시 수축을 도와주고 예. 궁극적으로는 심기능의 개선과 생존율의 개선을 얻을 예.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밖에 차는 건가요? 아니면 몸 안에 심는 건가요? 우선은 몸 안에 심는 장치입니다. 아, 심어요.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심장 바로 앞에 혹은 네. 이제 제세동기나 제동기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심장 앞에 작은 포켓을 만들어서 네. 이 기계를 넣고 네. 이 기계에서 작은 전기줄이 나와서 심장에 이제 연결이 되는 장치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기줄이 필요하지 않은 조금 더 간단한 장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와, 예, 예. 예, 그러한 것들은 이제 심장의 이제 옆구리 쪽에 넣게 되는데 예. 훨씬 더 감염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방법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장 재활이라는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선생님. 재활치료는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심장도 재활치료를 받는 거예요? 예, 이 심장 재활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이제 이 심부전의 치료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예. 환자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네. 치료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심부전 환자분들한테 쉽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운동하시라고. 예.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얼마나 어떤 강도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조금 판단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 심장 재활 프로그램은 우선 심폐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서 네. 환자분의 운동 능력이나 심폐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네.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짜주는 것들입니다. 심장 재활을 받고 재활의학과 선생님에게 이런 운동 처방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평소에 심부전이 있으셨던 분들은 내가 계단만 올라가면 힘들어요. 산에 이제 못 가겠어요 하는데 이런 분들도 나중에 퇴원하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까? 예, 사실 이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꼭 중증 심부전에게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 이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모든 심부전 환자에게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예. 예. 이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 능력을 개선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생활하면서 실제로 예. 호흡곤란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예. 또한 반복적인 입원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예. 수 있습니다. 예, 예. 심부전 지금 걱정되시는 분들,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심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 우선 평소 생활 습관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부전의 네.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 예.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계속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하지만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예. 네, 네, 예. 음주라는 것은 장기간 지속했을 때 심부전의 강력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금주를 해주시는 게 좋고 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와 같은 위험인자들도 심부전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 있어야 될 것 예. 같고요.
앞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예? 유방암에서 사용되는 항암제의 경우에서 추후에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들도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도 신부전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러한 위험인자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주기적인 심장 초음파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하신다면 예. 우리가 이제 중증 신부전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 치료를 받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신부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신부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근조근 그리고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순환기 내과 전문의 임경희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장 얘기를 꺼낼 때마다 심장이 좀 미안해집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거의 유일한 장기인데 오늘 우리들의 심장 좀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내 심장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